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 김경록입니다. 제가 금융인사이트 코너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초빙해서 오실 분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주 간격으로는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대신에 이제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진행할 사람은 김세완 교수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있습니다. 세부 전공은 금융경제이고 계량 쪽도 이제 전공입니다. 연구와 그리고 현실 부분에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논문이나 이런 실적을 보면은 아주 탑저널의 논문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매경에 이제 칼럼을 매주 게재하고 있고요. 또 SBS, CNBC에 이제 나가서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제에 관한 연구와 현안에 대해서 이런 팔로우업이 양쪽으로 잘 균형되게 갖춰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주제와 그리고 훌륭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아마 만나 뵙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뭐 이렇게 긴말할 필요 없고요. 카메라를 김세환 교수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록 박사님께서 방금 소개받은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금융 관련 주제를 가지고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은 인플레이션에도 수익률과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재산을 방어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우리나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요. 뭐 연율로 뭐5% 이상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에 뭐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어놓으신 분들은 그 인플레이션율만큼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쉽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이 물건의 개수로 환산해서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을 개수를 세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은행 예금으로 있는데 사과는 100개를 살수 있다고 하면은 사과 하나당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사과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10%가 올랐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100만 원으로 사과 개수가 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 이걸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돈으로 액수가 고정된 자산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게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주식을 무언가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 주식은 기업이 생산하는 그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막 오르는 그런 시절에도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죠. 아까 말한 사과를 생산하는 기업이면 사과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뭐 병원과 같은 은행과 같은 이런 서비스업은 또그 수수료나 병원비를 올려서 주식의 가치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주식은 인플레이션에도 그 기업의 그 이익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주식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같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산물 가격을 기업들이 빠르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가격을 올리면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매출이 감소하죠. 그래서 수익도 감소하고, 또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나만 물건의 가격을 올리고 다른 기업들은 물건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내가 고객들을 뺏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막상 생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는 거의 뭐8% 이상이고요. 그 소비자 물가는 한6%좀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 차이가 2% 정도인데 이 부분이 그 생산자들이 자기가 만드는 물건에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를 해도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못하는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감소하고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을 상승 못 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려고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자율을 높이면 당연히 기업들의 그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되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기업들의 그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또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GDP 대비 한 7% 5년 동안 늘었는데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면은 구축 효과라는 게 일어납니다. 정부가 씀씀이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도 발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하는 투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이제 미래의 생산 동력인데 이 부분이 훼손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지금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자신의 생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적자가 발생해서 주식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손실을 완전히 보상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주식을 그냥 이대로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장기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에서 2022년 4월까지 코스피 지수의 연간 실질 실효 수익률을 구해봤는데요. 이 실질 실효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주식의 수익률, 이건 명목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감했고요. 또 그 복리 개념으로 수익률을 연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1년, 3년, 5년의 투자 기간으로 차별화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수익률을 구해봤습니다. 1년간 투자 기간은 이제 짧은 투자 기간이고 5년간 투자 기간은 이제 상당히 장기 투자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년, 3년, 5년의 투자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을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은 시점과 그리고 조금 높은 수준,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수준 이 네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기간 1년, 3년, 5년의 투자 기간에 따른 실질 실효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을 때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뭐 4% 이상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 이상 되는 이런 기간에는 주식을 1년 보유했을 때는 수익률의 실질 실효 수익률이 1% 정도입니다. 1%가 살짝 안 되는 0.9% 정도고요. 반년 5년을 보유했을 때는 실질 실효 수익률이 9%에 달합니다. 따라서 가장 명확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의 그 보유 기간 오랜 동안 숨을 참고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낮은 기간 쉽게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이 연율로 1%가 안 되는 아주 낮은 기간 코로나 바로 이전 기간 같은 상황입니다. 2018년 19년에 인플레이션이 뭐 1%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낮은 인플레 기간에는 주식의 수익률이 1년 보유하나 3년 보유하나 5년 보유하나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뭐 1%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에 따른 주식의 보유기간별 실질 실효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낮은 인플레이션 기간에서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거나 짧게 갖고 있거나 큰 수익률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4% 이상 높게 지속될 때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기간에는 장기 투자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기간에는 장단기 투자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쉽게 드리는 게 실천하기는 어려우신데요. 우리나라 직접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3년의 그 보유 기간, 5년의 보유 기간 투자하시는 분은 아주 지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린 그 주식은 단순 한 개의 주식, 여러 개의 주식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여러 가지 주식을 섞어서 위험 분산이 된
주식 덩어리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지 한 개의 주식 또는 뭐몇 개의 주식으로 투자한 거랑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숨을 길게 가지고 보유 기간을 오래 가지고 가는 투자가 옳은 투자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과거의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